양브로의 정신세계. 이거 할 때마다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시크릿 토크라고 해서 사연 받아서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가 이제 전지적 의사 시점입니다. 네. 이제 사회 이슈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그 캐릭터 혹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 일단 첫 시간이고요. 네. 성의를 가지고 해봐야죠. 아니 혼자 말을 이렇게 처음 A부터 Z까지 해버리면 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며. SNS에도 올린 적도 있고 제 깨톡 프로필도 그렇고 인생 웹툰이거든요. 이태원 클래스. 새로이를 좋아하는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실 뒷북이죠. 또 남들이 한 거 하기 싫긴 한데. 아니요, 우리 남들이 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다른 완전 다르다고? 네, 그 뭐 저희는 그냥 예능으로 풀겠습니다. 그래요, 가볍게 가시죠. 실제로 소시오패스 환자 본 적 있어요? 그들은 정신과를 찾질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후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사실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기본적으로 다 맞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타인에게 뭔가 자문을 구한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하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 교수님들하고 많이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아 저분 되게 착취적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실 텐데 저 오너 되게 착취적이고 지 회사 또 지를 위해서는 직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린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온화하고 성품도 좋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게 양극화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사실 소시오패스로 추정이 되는 분들을 사회에서 많이 만나죠. 사회에서 특이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실 어떤 반사회적 인격장애보다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소시오패스다라고 소시오패스가 아닐까라고 의심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정치인들도 많고요. 많죠. 아주 많죠. 정치인들.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거는 조이서의 성격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맞냐 참 이 얘기를 다룰 건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미 웹툰 작가님이 그리고 드라마 감독님이 조이서는 소시오패스라는 캐릭터 설정을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걔는 소시오패스예요. 저는 약간 이 의견은 좀 반대하는데 저는 조이서가 좀 아픔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와의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누군가를 밀치고 1등을 했을 때 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그 순간에 이거 아닌데 라고 분명히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리고 엄마의 기대를 이제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박세로이를 만나면서 좀 발견해 나가는 그렇게 캐릭터를 좀 잡았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제 얘기의 요지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이서가 소시오패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세로이의 힘들었던 과거, 아픈 상처들을 조이서가 박세로이의 무릎을 비고 누워서 쭉 얘기를 나누면서 밤을 새는 그 장면이 웹툰에 나왔는데 거기서 조이서는 분명히 박세로이에게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공감하는 거는 소시오패스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공감은 진짜 공감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공감하는 척 보일 뿐이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을 공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 조이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양재영 원장이 얘기한 대로 어렸을 적부터 잘못된 가정교육이나 학습에 의해서 애가 그렇게 키워진 것뿐이지 소시오패스에 부합되는 전체를 갖추지 못했고 그 중에 일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타인의 눈에 보일 때는 소시오패스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분을 제일 좋아해요. 조이서가 나는 소시오패스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스키마 안에 갇혀있다가 그 틀에서 약간 끄집어 나오는 그게 혹자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세로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연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보이는 감정의 농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의 그 사람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한 공감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었던 거라는 이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인터넷에서 소시오패스 테스트라는 게 돌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조이서한테 맞춰서 저희가 이제 조이서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해보자. 1번 나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점을 통해 타인을 이용할 때가 있다. 조이서는 맞아요 이거. 그쵸. 조이서는 명확히 자기를 알고 있죠. 네.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면서 나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를 즐길 때가 있다. 이렇게까지 조이서가 거짓말을 하는 캐릭터는 아니죠 사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학폭이죠. 학교폭력이었던 그 피해자를 자기 SNS에 올려서 오히려 약간 정의 구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건 아예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2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이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세로이에 대한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 저 사람한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일단 학교를 안 가고 계획이 있다면 학교를 휴학하는 수준이었겠죠. 휴학하고 일을 하러 갔을 텐데 아예 그냥 입학을 안 합니다. 나로 인해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에 바쁘다. 조이선 이거? 네, 조이선 이렇게 추잡스러운 짓은 안 하죠. 조이선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조이선 최고죠. 조이선 때문에 인생 역투냐 이게? 조이선하고 조이선 친구가 단밤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미성년자인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걸려서 단밤이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그치. 조이선은 굉장히 그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본인의 책임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나 때문에 박세로이가 힘들어졌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다. 7번 식욕과 성욕이 매우 강한 편이다. 아, 그 만화가 19금이 아니라서 이거 확인이 어렵네. 근데 미식가 아니에요? 먹는 걸 좋아하죠. 맞네. 요식업을 얘가 이제 처음에 하게 된 것도 얘가 메뉴도 다 짜줬네. 네, 좋은 걸 잘 알고 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번 사람을 소중하다고 여기기보다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은 편이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조이서의 변화 과정이 나와요. 처음에는 단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조이서에게 있어서는 동료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박세로이 사장님을 위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잘라야 된다고. 네, 계속 박세로이는 함께 가려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우리 가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이들을 진짜 동료로 받아들이는 씬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이서가 처음엔 이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 점차 조이서가 박세로이로 인해서 성장해 갔다.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4번 내 감정 컨트롤이 쉬운 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박세로이와 관련된 거를 빼고 화를 내는 장면이 아까 학폭 가해자가 복수하러 왔을 때 밖에 없지 않나요?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따라와가지고 맞아 맞아 지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다 행동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 안 되나 보네. 아닌 것 같아요. 재밌다. 자. 8번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자기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당당한 면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하는 느낌은 없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한테 상처받은 걸 난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숨기는 느낌? 더 피디님 일로 와요. 같이 해요. 이상하게 좋은 인사이트였어요. 그러네. 근데 그거는 그런 거 아닐까? 엄마가 약점이라기보다는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욕하기는 싫으니까 내가 그냥 소시오패스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엄마를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약점인 거지. 그러면 약점인 걸로. 네. 19번 모든 일이 금방 지루하게 느껴진다. 에비던스는 어렵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박세로이 만나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항상 새롭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원한다. 사실 조이서가 박세로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너무 나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조이서가 깨어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라고 합니다. 11개에서 15개는 소시오패스와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하네요. 저도 한 12개 되는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되게 많네. 저는 8개 정도. 다시 해봐. 싫어.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기에는 제가 되게 세 보이고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나쁜 놈이에요. 저기 이 형은 저기 소시오패스보다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웠어.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유사한 게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쵸. 혹은 뭐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첫째는 그들은 이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되게 다르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확립이 안 됐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소시오패스는 쉽게 말하면 이거와 비슷하지만 정도는 좀 약해 보이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감을 하는 척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 공감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공감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는 이제 사이코패스는 명확하게 뇌 전두엽 쪽에 기질적인 손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원인이 더 강하고 소시오패스는 후천적 환경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 사실 뭐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인 통계 뭐 그렇죠. 이런 게 많고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걸 가지고 사이코패스와 구분을 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 어떻게 달라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어떻게 달라요 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게, 동시대에 같이 만들어진 단어가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소시오패스에서 이렇게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살인, 강도, 강간. 앞에 말한 흉악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에 좀 더 가깝다 그러면은 기업인, 정치인, 주변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그리고 본인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에 좀 더 가깝다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근데 뭐 시중에 좀 많이 돌아다닌 이유를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문화적으로 좋은 소재거리예요. 영화에서 다루기 좋고 드라마에서 다루기 좋은 소재인 건 맞는 것 같고 소시오패스가 이렇게까지 급부상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 현대인들의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또 SNS에 댓글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예인처럼 유명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숱한 비난을 받고 그게 어떤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근히 소시오패스 같은 인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인물을 보고 대리만족을 좀 얻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태원 클라스는 조이서 하나만 이게 분석하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아이템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 조이서를 우리가 뒷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박세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트랜스젠더 친구라든지 피디님 약간 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댓글에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겨주시는데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형 말 왜 자르냐 뭐 이런 글 좋고요. 예. 한번 말을 시작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댓글 다 읽고 있으니까 화도 나는데 댓글. 삐지기도 해요. 미치겠어. 아 시끄러워 좀. 구독? 좋아요? 네. 그게 너무 구독 안 해도 될 것처럼. 자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